저 가정의 사랑과 평안, 그리고 2020년 축하는 모든 조언을 해주시고. 아니 아니, 아직도 이런 걸 한다고요? 올해 1월 1일에도 곳곳에서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가 열렸는데요. 잠깐은 보기 예쁠지 몰라도 결국엔 다 쓰레기가 되고 야생동물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이 거북이 좀 보세요. 온몸이 풍선줄로 묶여있죠. 풍선이 목에 감긴 물개, 날개가 묶인 부엉이, 움직일 수 없어 결국은 폐사한 새까지. 먹이를 착각해 풍선 조각을 먹고 죽은 경우는 셀수조차 없이 많습니다. 풍선 날리기,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를 줍니다. 미국에서는 풍선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 호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두 명이 사망한 적도 있고요. 쓰레기가 된 풍선 조각은 썩지 않아서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죠. 인간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 매주 이만큼씩이고요. 평생 쌓이면 이만큼입니다.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경기도는 작년 연말부터 산하기관에 풍선 날리기를 금지시켰어요. 다른 지자체도 부랴부랴 행사를 취소했는데요. 우리 새해 소원 빌겠다고 다른 생명을 해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?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담배를 살 수 있는데요. 그럼 미국에선 몇 살부터 가능하게 해요? 원래 18세였지만 이제는 21세부터 가능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서명하면서 12월 20일부터는 미국 모든 주에서 21세 미만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살 수 없게 됐어요. 이렇게 초강수를 둔 이유!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. 일반 담배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감소했지만 유독 전자담배 흡연율만 크게 늘었어요. 최근에 줄 같은 액상형 가양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. 미국 정부는 담배 구입 연령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향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과일향, 캔디향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. 의외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담배 회사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해요. 이번 규제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, 오늘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